네, 라스트 성원전략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어제도 막판에 드라마가 나오면서 1포인트 오히려 더 오르면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도 30선 초반까지 내려가려나 아니면 30선이 하회되려나 했었는데 오늘 2037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0.6포인트만 빠지면서 아주 얕은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결국에는 장중 조정으로 쉬어가는 것을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물에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리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부담으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20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2040선도 다시 한번 디뎌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시 구간에 2040선을 내주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무겁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2030선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개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1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물이 출하되면서 2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코스닥은 500선 초중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6포인트 내리면서 50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았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24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3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5원 5전 내리면서 1148원 95전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오늘은 변동성 크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 또한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육군과 공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부각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 후반에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쉬어갑니다. 93만 원대에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는 또다시 오르면서 0.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지만 현대모비스가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LG화학은 1% 올랐습니다. 네, 신한제주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이 조정받았고요. 삼성생명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SK에너지는 1% 오르면서 시총 12위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이틀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CJ오쇼핑은 반등하면서 0.1% 소폭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동서가 1%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3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외국계 증권사 통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창구와 도이치 증권 통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올랐고요. SFA는 오늘까지 내립니다. 1%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상승 엔진을 재가동한 조선주들이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내년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강보합 1%대 상승하면서 마감됐고요.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또한 빨간불로 마감되면서 조선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들 오늘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빠른 순환매 속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임박해서 개인의 매물에 시달리면서 상승폭은 일부 반납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SL부터 쌍용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강보 3%대 1%에서 3%대 상승세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등을 돌린 상태였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LG화학이 1%대로 올랐고요. SK에너지도 1% 올랐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7% 오르면서 화학주 전반적으로 강한 분위기였는데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정유주 또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SK에너지는 주가가 10% 상승했고요. SOIL은 16%, GS는 9%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IT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르던 IT주들이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쉬어가자 동반해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만이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보합권에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에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검토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 정부가 방침을 확정하자 차익실현 매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RNL바이오가 3%대로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8%대에서 9%대로 급락하면서 백신주가 오늘장은 어제장과 다른 분위기,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타랠리를 만끽하려는 증시 분위기에 최근 기관 쪽에서 3거래를 연속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오늘장 기관은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IT주와 화학주를 매도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350개 종목 정도가 상승을 했고 450개 정도가 하락을 했네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특징 한번 추려보고 내일장 미리 대비해보는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요.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일선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1포인트도 채 안 밀리고 끝났네요. 예, 일단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후반에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0선 돌파 이후에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일단은 숨고르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 환매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12월 들어서 2000선 돌파와 함께 다시 빠른 환매와 함께 그 지수 상승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지만은 국내 기관들이 펀드 환매에 따른 사흘 연속 순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거나 혹은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업종 중심으로 강보합권을 좀 유지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은행, 보험, 유통업종, 통신업종 정도가 좀 강보합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조선주도 보니까 자동차 쪽보다 확실히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주목해야 될 뉴욕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한 연고점을 3대 지수 모두 열심히 경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근데 내구재 주문 포함해서 꽤 많은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예, 일단은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의 3, 4분기 GDP 발표에 이어서 소비와 제조 그리고 주택 고용 지표까지 모든 지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최근에 소비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11월 개인소득 및 소비 지표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라는 것은 미국 GDP의 70%를 설명하는 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에 관련돼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오늘 밤 발표될 11월 개인소득 및 소비는 소득 같은 경우 전월달에 전월 대비 0.5%에서 예상치가 0.2%로 소폭 축소되지만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0.4%에서 예상치가 0.5%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비와 관련돼서는 또한 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치 같은 경우에는 71포인트였다면 현재 예상치로서는 74.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준치인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은 소비 심리의 회복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었던 내구재 주문 관련돼서는 제조업과 관련돼서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구재라는 것은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특히 차량과 시설 주문 등을 포함해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제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전월치가 -3.3%였다면 예상치가 -1.1%로 다소 둔화세가 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변동성이 높은 국방과 운송업종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전월 -2.7에서 예상치가 0.8%로 상승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과 관련돼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주택 판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내일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는지 미리 한번 시나리오를 좀 써봤으면 좋겠네요. 뉴욕 증시도 지금 연고점 경신에 크리스마스 휴장도 다가오고 있어서 또 이 같은 많은 지표 속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증시 일단 오늘은 쉬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매물이 많았는데 내일도 펀드 환매압력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 이어질까요? 예, 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역사적 고점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역시나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펀드 환매 뭐 지속은 일정 부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오늘 밤에도 역시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 1분기까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승에 참여하신다면은 증시에 참여하신다면은 조종시마다 업종 대표주를 적감해서 하는 전략과 함께 업종별 순환매 흐름을 뭐 잠깐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종시마다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라. 그러면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뭐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오늘 조정 중에서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었던 은행업종의 같은 경우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차나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및 IT 대형주 같은 경우 일단은 저가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약간의 조정, 얕은 장중 조정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대형주보다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확실히 중소형주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는 동참을 못하고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뭐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거는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현재 뭐 대형주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들의 매수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펀드 환매 등에 따라서 뭐 중소형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여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기존 외국인 중심의 기관 외국인 중심의 주도주였던 대형주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소형주는 내년 1분기 정도 가서 분위기 보고 살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단 국내 기관들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색할 수 있는 뉴스로서는 뭐 최근 국민연금이라든지 일부 들어가고 있는 펀드 자금들 중에서 중소형 관련 펀드가 일정 부분 좀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중에 증시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국내 기관들의 참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정도쯤에서는 아마 중소형주의 실적 좀 수익률도 좀 재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분기 정도의 중소형주 기관 수급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중국의 물가 급등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산과 전세 가격 오름세 등 국내 요인이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이르면 내년 초에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업 공개 규모는 10조 908억 원으로 지난해 약 3조 4천억 원의 3배이자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업체 수는 모두 96개로 지난해보다 30개 늘었고 이 가운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상장이 21개를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8조 7,010억 원이고 코스닥은 1조 3,898억 원입니다. 한편 올해 신규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4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약 3.5%입니다. 11월 땅값이 넉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토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월보다 평균 0.03%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8월부터 석 달째 내림세를 보이다 이번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218곳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달 토지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내수시장에서 팔린 경차는 모두 14만 4,520대로 지난해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팔린 모든 자동차 수가 132만 7천여 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시중에서 팔린 자동차 10대 중 한 대는 경차인 셈입니다. 차종별로는 기아차 모닝과 GM대우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시장을 65대 35로 양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여파와 고유가 영향 등으로 올해 경차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보이는 하루가 될까 했었는데요. 결국 5일선 지지는 물론이고 어제 1포인트 올랐던 코스피 오늘 1포인트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3천억 원이 넘었던 걸 감안하면 막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커진 점은 낙폭을 많이 줄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도 역시 업종별 순환매는 나타났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이 또 약간의 조정을 보일까요?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을까요? 먼저 지표가 쏟아지는 오늘 밤 뉴욕 증시부터 챙겨보시는 게 순서가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고맙습니다.